그때그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해야 할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다. 무소유의 수행자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오늘 한 민간 잠수사가 구조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시신이 된 애를 안고 올라온 잠수사가 입에서 거품을 물었어요. 밖으로 올라와 줄을 잡을 힘도 없이 떠내려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파서 실종자 가족들은 탈진하고 기절할 정도로 힘들게 아이들을 만나게 해준 잠수사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슬픔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용관의 시사용법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50대 민간 잠수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황순익 기자. 네, 팽목항입니다. 오늘 숨진 잠수분 어제 모집에 응했고 오늘 처음 바다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극도의 피로감이 쌓인 잠수부들을 새로 교체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잠수부 60명을 모집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이 6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어제 오전 11시에 현장에 도착해 오늘 새벽 6시 첫 잠수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숨진 이 씨는 누구와 계약을 한 것이고 언딘과 해경 중 어디서 관리하는 분이었죠? 네, 대책본부는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경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지원을 한 뒤에 언딘 측과 계약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는지 정식 계약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또 잠수부 심사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해경 관리하에 있는 인원은 맞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딘 측에서는 이 씨의 신원을 알지 못하고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지원한 뒤에 구두상으로만 언딘 측과 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오늘 목숨을 잃은 잠수부도 경력이 있는 분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61년생 53살 포천 출신으로 잠수 경력이 30년인 베테랑 잠수사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머구리라는 세족의 채취 전문 잠수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머구리는 공기 호수가 달린 무거운 헬멧을 쓰고 바닷속에서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안산 화력발전소, 청평댐 등에서 수중 공사를 전담으로 맡아서 일했었던 잠수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씨가 혼자 잠수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잠수 작업은 2인 1조로 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잠수 수색 작업은 2인 1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혼자서 선체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합동구조단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색 작업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지만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은 한 사람이 잠수를 하고 한 사람은 물 위에서 줄을 잡은 채 무선 수신기로 물속의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색 작업은 2인 1조로 하지만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은 물 밖에서 한 명, 물 안에서 한 명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도 실내 체육관에 모여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이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애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두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다, 봉사하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것이라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번 사고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늦춰지거나 멈춰질 것을 매우 우려하고 조심스럽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수색 작업은 본격 재개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사고로 다른 잠수부들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오늘 사고로 오전 8시 반을 전후해서 다른 잠수사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안전을 고려해서 수색 작업은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40분을 기해서 새로운 잠수사들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은 다시 본격 재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잠수사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바지선 위에 군의관과 복지부 의료단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또 잠수사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입수 전에 혈압과 맥박 등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입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잠수부의 사망사고 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에 정신을 잃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에 호송되거나 치료를 받은 잠수부는 모두 16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전형적인 잠수병을 호소하는 사람 이외에도 머리에서 물속에서 수색작업을 하다가 물체 머리를 부딪혀 다치는 중상을 입은 잠수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채널A 뉴스 황순욱입니다. 네, 황순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3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 중에도 민간 잠수사의 사망 소식이 충격을 전하고 있는데요. 침몰한 세월호 관련한 현장 소식과 검은 그림자 속에 가려진 유병언의 끝없는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 그리고 변한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희가 팽목항 연결을 했는데 오전 새벽 6시에 예. 이 잠수부 한 분이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분 돌아가신 분께서 언딘 소속으로 돼 있는데 예. 실제로는 인명구조단에 소속돼 있다가 그것이 언딘 측에 이제 그 이 소속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언딘의 지휘를 받게 된 그런 잠수사분인 것으로 제가 그렇죠.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언딘 측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네네. 오늘 처음 물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잠수사분들이 그 3-4일 정도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겠죠.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빚는데 네. 저는 한 가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수사분들의 얘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진보 보수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예.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도 일단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전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마저도 마치 무슨 흑백 논리처럼 한쪽은 악이면 한쪽이 선이 되고 한쪽이 선이면 한쪽이 악이 되는 듯한 예. 이런 식의 접근, 이런 식의 보도, 이런 식의 인터뷰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접근, 그런 방식의 언론 보도는 절대로 건강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일단은 그 현장에서 자주간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디 소속일건 간에 정말 귀중하게 정말 존중받고 그래서 사기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변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이번 그 우리 잠수부 한 명 사망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책임 논란을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뭐 화력발전소라든가 댐 수중공설에 대한 공사를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분이 했던 작업 환경은 심도가 깊을지는 몰라도 조류가 센 곳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한 곳을 보면은 근데 이곳 맹골 수도는 국내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를 다투는 조류가 센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입수 전에 충분히 작업 상황이 어떤 곳인지를 고지를 하고 그에 따른 예. 안전 대비 체계라든가 준비 상황 여러 가지 사전 교육이 됐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현장 상황이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그렇죠.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민간 잠수사분들이나 구조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압박을 느끼시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실종자라도 하나를 더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규정을 어겨가면서 더 오래 잠수하시고 더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사전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들어가셔가 이렇게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정말 제대로 된 사전 준비 교육이 제대로 됐었는지 그다음에 그 민간 잠수부들한테 이곳 작업 상황이 제대로 고지가 됐었고 충분히 교육을 했었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다잡는 계기가 되고 책임 문제는 네. 이제 좀 이후에 좀 다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 잠수를 해서 네.
구조 작업을 했던 분들이 워낙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교대도 해줘야 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만 예.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언딘 측에 잠수하던 아니면 다른 쪽에 잠수하던 간에 거기가 이제 몇 개 팀이 좀 더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분들의 식사마저도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두 번째 방문하기 직전까지는 예. 식사마저도 본인들이 알아서 했다는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은 선이 고 어느 쪽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다. 일단은 이렇게 봐주셨으면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더 우리 저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